자, 이번 시간에는 부합 발라드, 슬로우 락, 1번 패턴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에 3번씩, 12번을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둘, 둘, 셋의 둘과 넷, 둘, 셋의 넷 부분에서는 액센트가 있으니까 약간 세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박자는 4분의 4박자 3연 음식으로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8분의 12박자 형태로 리듬을 틀어놓고 연습하셔도 똑같습니다. 오늘 연습할 곡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연주하시다 보면은 48마디에 달세뇨 알 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27마디 세뇨가 있죠. 세뇨가 있는 27마디로 돌아간 다음에 쭉 가시다가 2 코다가 있는 47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49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악보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블로그랑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코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본 코드보다는 조금 자주 나오지 않는 코드가 D마이너 세븐스 코드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코드폼이 나오고 있죠. 세로 형태의 코드폼, 가로 형태의 코드폼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손가락이 3번 줄 E프렛, 1번 손가락이 2번 줄 1번 줄 E프렛을 누르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는 6번 줄을 살짝 밑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D마이너 7과 이제 앞뒤 코드를 연결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 A마이너 코드가 있고 뒤에 G7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마이너 코드에서 D마이너 코드, A마이너, D마이너 7. 자, 이런 연결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연습이 잘 된다면 주법으로 치면서 코드 체인지라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곡에서 이제 기본 주법에서 약간씩 벗어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G7스 코드가 여섯 번을 스트로크를 하고 세 번째 박에서는 길게 이분음표를 연주를 하죠. 노래는 네 번째 박자에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너의. 셋, 둘, 셋까지 소리가 나고, 넷 하는 순간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너의. 자, 이렇게 박자를 세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째 마디는 G7스 코드를 6번만 스트로크를 하고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은 소리를 나지 않게 오른손을 줄 위에 덮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셋, 둘, 셋과 넷, 둘, 셋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오른손을 기타에다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마디를 보시면 D 마이너 코드는 6번을 스트로크를 하시고요. G7 코드는 한 번을 스트로크를 하시는데 음표 앞에 아르페지안도 표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셋에 치고 또네 번째 박자에 밤새워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밤새워. 네,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박자 세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8마디 보시면 거기도 16번째 마디랑 똑같습니다. G7을 6번만 스트로크를 하시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은 오른손을 기타 줄에 덮어서 소리를 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그 다음 51마디, 52마디 보겠습니다. 디 마이너가 6번 스트로크를 하죠. G7에서 길게 두 박자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고 마디 넘어가서 한 박자까지 G7 코드입니다. 한 박자 기다렸다가 두 번째 박에서 C 코드. 그러니까 노래가 하면 같이 하면은 G7은 아르페지안대로 해야 되죠. 자, 전체적으로 연주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플하게 초보 수준에서 치는 것도 계속 처음부터 모든 마디를 다 12번을 치면은 노래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포인트, 주법에서 살짝씩 벗어난 부분들을 잘 살려주시면 원곡의 감성을 조금 더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